자,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글을 깜빡하고 안 했어요. 네.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라고. 하나님도 보내기 싫고, 애들도 떠나기 싫지만은 가서 큰 무슨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요? 우주 통일의 전사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하셨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아까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고 못 따먹게 했다. 따먹을까봐 쫓아내야 되겠다. 그거하고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다시 따먹으러 올까봐 어떻게?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화염금이라는 말은 검은 뭐예요? 칼입니다. 그렇죠? 검은 칼인데 성경에는 검을 무엇의 상징으로 사용하는지 아세요? 네, 성령, 성령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네. 에베라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은 물로도 상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은 뭘로도 상징이 돼요? 물로도 상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게 다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성령, 검은 말씀이요, 또는, 자, 이게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니까, 검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화염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 에덴의 동산을 떠나서, 이제 동산 밖으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자식도 낳고 자식을 기르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면서 그 자식들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도, 아, 그 예수님이 꼭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따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따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따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뭐를 따먹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생명과를 따먹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특히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배우시면 그게 바로 생명을 먹는 겁니다. 어차피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 그것이 바로 또 무엇을 먹는 거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고, 생명의 떡은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전주교에서는 이거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그러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므로 천사들로 하여금 천사들과, 그렇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로, 생명나무의 길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생명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시니라? 지키게 하시니라. 이 지킨다는 말이 말입니다. 한국말로 지킨다는 말, 요게 참 애매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킨다는 말에 한번 뜻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뜻인 걸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 그거는 이제, 그것도 있고, 못 들어오게 막는다. 누가 들어올라 그러면 뭐요? 출입금지. 이게 이제 지킨다. 어느 뜻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성경에서 지킨다는 뜻은 사실 그게 아니고, 다른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뭐가 있어요? 보호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누가 훔쳐갈까봐, 그렇죠, 그 귀중한 것을 보호한다.
근데 여기서 지키게 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keep라 그랬습니다. keep. keep. keep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keep란 말은 이것도 잘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아, 여기는 God라 그랬습니다. God. 다른 말 보면, 여기도 God라 그랬습니다. God란 말은 뭐냐고 하면, 그 길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 에덴의 동산이 아닌 그 동산 밖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요? 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아담과 이브가 그 사단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우주 거민에게 나타내서 우주 통일에, 그렇죠? 이제 이바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는 사실 매일 생명과 나무를 따먹어야 돼요, 안 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매일의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 예? 예. 생명나무로 가서 따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지만은 지금 생명나무는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 그것이 그 생명나무가 말씀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손에 성경책으로 주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매일 일용할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이 생명과 나무로 와야 되는데 그 길을 거짓의 어두움으로 그 길을 혹시 아담과 이브가 잃을까 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예, 천사를 보내죠. 그 생명과 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매일 생명과 나무를 따먹으러 갈 때마다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검어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밝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래야 이제 이래야 돼. 길을 막고 있다면 이상하잖아. 네. 그래서요, 이 그 어린이 그 어린이 성경 공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 보면 아주 기분 나쁜 그림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그래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을 돌아와서 이러고 있는데, 천사들이 뭐예요? 불붙는 칼을 팍 돌리면서, 너희들은 일로 못 들어와! 생명과 나무를 못 따먹는다고! 아담과 이브가.
이건 아니라 아니옵시다요. 그리고 문맥적으로도 마치도 않고 뜻이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못 따먹도록 생명과 나무 생명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까 뭐야 생명과 나무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구원을 했어요? 그렇죠? 뭐 하려고 가죽 옷을 해입히고 그러니까 이게 뜻이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신학 공부를 깊이 하신 분들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꽤 해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야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철저히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일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예. 예.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죠. 대부분이 조건적입니다. 막 99%라 그럴까. 그렇죠. 이게 뉴 스타트도 99.9%의 의사들이 반대했죠. 이게 생명의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참 고독한 거예요. 철저히 고독한 거예요. 나는 뉴 스타트 하겠다. 가족들이 반대해요, 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리는 고독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통계로 결정하면 안 돼요. 어떤 생명으로 결정해야 돼요. 예. 그렇죠. 생명. 생명.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너무 큰 소리로 외치면 이제 반대가 많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이러한 해석, 즉 생명적인 해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저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뭐예요? 여러분 같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맞겠어요? 생명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니까. 생명의 방해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와, 하나님 까다롭네. 하나님 정말 무섭네. 와, 내 정신 차리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보내주시겠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질병 치유에, 유전자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 대해서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반대가 많죠. 이제 그러나 워낙 환자들이 어떻게 병이 놀랍게 이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뭐 제가 치료해 드리는 게 있어요? 없어. 여러분 여기서 잡수는 음식 다 어떤 특별한 뭐 약이 되는 음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과 그 다음에 여덟 가지 뭐예요? 기본 여건으로만 하면 그 기본 여건만 구비해주면 생명,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해 주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제 3개월도 못 산다, 2개월도 못 산다 하는 사람들이 완벽한 치유가 일어났나?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공격을 못 하고 이제 병신도들이 이제 이 유튜브나 들어와서 이런 강의를 듣고 이제 은혜를 받거든요. 와, 암 환자 아닌 병신도들이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아, 이상구 박사님이 창세기 3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게? 이상구 박사님은 환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게 진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진짜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생명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 이 말씀은 죽은 자를 뭐예요? 살리는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받은 것도 없고 이거는 뭐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 이제 악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 철저히 망가진 백성은 그 시대에 없었어요. 아시겠죠? 왜? 온 백성이 다 뭐로 살아왔으니까? 노예로 살아왔으니까. 그것도 몇 대째? 11대를, 430년이면,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막 한 30 내지 40. 그러면 430년 그 11대야. 10대 할아버지부터 뭐예요? 노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민족들 중에 가장 쌍놈들이야. 그럼 10대를 여러분 노예로 살았으니 뭐 체면 체리고 뭐 점점 빼고 이런 거 있겠어? 없지. 예.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수준이 높았겠소, 나빴겠소? 최하위야. 최하위. 네. 그러니까, 나만 보면 뭐요? 주인이 없으면? 그냥, 예. 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 6.25 때. 그냥 뭐, 안 보면 그냥 설득하는 거야.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제가 7살 때 6.25가 터졌거든.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때 서울 사람들 막 피난민들 부산에 꽉 차가지고 막 이거는 형편없었어요. 그때는 뭐 집어가는 놈이, 먼저 집어가는 놈이 장땡이야. 뭐 도둑이고 뭐 그런 게 뭐. 지킬 여가가 없었어.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열두 아들이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동안에 430년 동안에 약 한 1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번식한 거예요. 자, 그랬으니 그 노동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 노동력을 싸게 해가지고 그 피라미드를 짓고 그렇게 한 거예요. 큰 건축 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막 죽어나는 거지. 그래서 막 노예 병들면 그냥 쓰러져 죽으면 그건 뭐 그냥 갖다 묻어버리고 지금 그런 거야.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그래서 도덕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야 될 가치가 있어 없어? 전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를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첫째, 뭐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나는 약속한 대로 아들을 줬고, 그 다음에 너로 뭐요? 너에게, 너희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땅으로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게 지금 중동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진짜요. 왜? 아브라함은 본래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 출신이 아니야. 그 이스라엘 땅이 있는 곳은 무슨 민족이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냐면은 저 수천 킬로 떨어진 한 3천 킬로 떨어진 이락 근처에서 왔어. 왜?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그랬어. 그래서 거기로 가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 중에 제일 좋은 가나안 땅을 네 땅으로 해주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뭄이 와서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해가지고 형성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430년 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했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팔레스타인 백성들은 맨날 싸우는 거야. 왜? 팔레스타인 본토인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 아니요.
아, 이거 굴러온 돌이 말이야. 그렇죠? 박힌 돌을 쳐내버리고 자기들 땅이라고 거기에 살고 있으니 계속 쳐들어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를 상징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같이,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사람이, 이 현대의학이 판을 치는 마당에, 예? 이상구라는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뉴 스타트를 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속 받아야 될 환자들이 자꾸 일로 오는 거야. 그럼 눈에 가시 아니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 네.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철천지 원수인 거야. 아시겠죠? 네. 아직도 그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누구한테 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완전히 악밖에 안 남은 최하위의 최악의 도덕적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어떻게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 이집트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구원해가지고.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자,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 대로? 예. 네, 너희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약속했으니까 너희를 구원해 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그 약속하신 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맹세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나는 너희들을 꼭 천국에 뭐요? 보낸다고 맹세하신 그 맹세의 표시가 뭐요? 그게 십자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뭐를 두고 맹세하신다 그래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럽니다. 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그걸 한번 보셔야죠.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삶을 두고를 치니까 나의 영혼이 뭐예요?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모시려고 맹세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맹세한 걸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이래가지고 하늘나라를 가겠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예. 자,
1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상으로 약속하실 때는 그거는 누구는 할 수 없는 일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죄로부터, 이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 맹세한다는 말까지 했을까? 예? 예, 여기 저 여기 보시면 여기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이 성경에 18번 나온답니다. 18번. 그 다음에 삶을 두고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맹세라는 말은 몇 번 나오나 한번 봅시다. 맹세하노니는 55번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나는 맹세한다 그래요? 좀 믿어달라고. 예, 나는 이거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가도록 맹세를 하셨구나. 그 맹세하셨던, 뭐를 두고 맹세했다? 내 목숨을 두고 맹세했다. 그것이, 그 맹세가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겁니까? 그 맹세한 대로 실제로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 다 이 같은 말입니다. 언약. 언약은 이게 맹세야. 그리고 이 언약은 또 뭐예요? 약속이야. 약속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사라가 90살이 됐는데, 아들 낳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맹세하신다 이 말이야. 약속하시는 분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가 없을 때 없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이미 뭐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대단해.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약속하신다. 보통 우리 인간의 약속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속은 뭐라고 불러요?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계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하는 계약으로 오해하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계약은 뭐예요? 거래입니다. 거래. 그래서 갑과 갑이 있고 뭐요? 을이 있고. 그래서 갑은 이러이러한 책임을 지고 이러한 조건을 성취해야 되고, 을의 을이 할 일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는 뭐요? 계약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계약은 무슨 방간의 계약이요?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쌍방간의 약속. 그래서 당신은 뭐예요? 계약금을 언제까지 입금하고, 그 다음에 뭐 중도금을 언제까지 입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은 뭐예요? 언제까지 입금하면 내가 집을 내준다.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런, 이게 하나의 거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하는 이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왜?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없는 거를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인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우리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이 계약은 쌍방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었던 안식교에서 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쌍방간 계약이라고 가르쳐요. 네. 참, 저도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일방적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은 뭐예요?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는 지킨다는 말, 가진다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하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길은 우리가 믿어드리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맹세요, 약,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이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부디 믿어 달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들의 구원을 그렇게 약속하고 언약해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요. 자,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약속을 하고 그거를 믿어주기를 바라는 어떤 게 있어요? 네?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아기한테 뭐라 그래요? 이 엄마가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잘 키워서 건강한 어른으로 키워 줄 거야. 라는 약속이고, 아기는 할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약속은 엄마가 아기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고, 그것은 누가 좋아서 하는 거요? 엄마가 좋아서 하는 약속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 구원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이 좋아서 엄마가 아기를 내가 너를 꼭 잘 키워줄 거야 하는 거나 내가 너희를 꼭 하늘나라로 보낼 거야 라는 약속은 같은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엄마의 약속이 확실할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할까? 백배 천배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이에서 이런 약속을 하고 싶을까? 지극히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러나 아기는 엄마한테 약속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아기가 약속을 해야 된다면, 약속해야 된다면 아기는 뭐밖에 약속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시면 저는 뭐요? 잘 크겠다는 약속밖에 못해. 그렇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잘해드리고 섬겨드리고 모셔야 될 뭐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한다 이거죠. 자꾸 착각.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에 대한 믿음이 제일 좋죠. 아빠한테는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엄마한테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리광,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가끔 억지 좀 부려보세요. 하나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옛날에 억지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꾸 착한 소녀가 돼서 하나님 이런 타입은 그거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겁니다. 왜? 이렇게 착하게 공손하게 해야 하나님이 예. 잘 봐주실 거고, 이렇게 억지 부리면 뭐요? 어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럴까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진짜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뭐를 믿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하는 그런 억지. 이를 부릴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하신 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약속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랑하면 약속을 자꾸 하고 싶게 안 하고 싶게? 하고 싶죠. 약속을 하고 싶죠. 내가 잘 키워줄게. 응? 내가, 좋은 옷도 사줄게. 응? 그렇죠? 내가, 엄마가, 어디 또 데리고 갈 거고. 뭐, 약속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뭐 하고 싶은 거요? 약속하고 싶은 게 사랑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약속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약속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약속 안 해요. 약속 안 하고 뭐예요? 천국 가고 싶거든. 한번 알아서 잘 키워봐. 약속 안 해요. 예. 네. 그런 하나님을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이라 그런대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약속, 치유의 약속, 그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으시고, 그리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약속을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뭐 잘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건적인 관계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로 변하면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세포로 술술 들어가서 유전자를 활짝활짝 켜주십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도 말씀하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하고도 못 지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꼭 틀림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그 맹세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포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정말 속 시원하게 꾸룩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